그 다음에 해당 직원을 가지고 지자체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절대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 너무 짜증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요, 땅 살려고 하는데요. 이 땅 사도 돼요? 네.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럼 그분들 네. 막 화내신다고요. 네. 땅을 사지는 않아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 업종에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역이용당. 이제 그 새만금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한데 네. 새만금 진짜 어마어마한 거대한 프로젝트잖아요. 네네. 국가 계획에 진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새만금 좀 어떻게 보세요? 새만금은요 네. 일단 수변도시가 먼저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그곳은 바다 위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시간은 충분히 많이 걸린다. 네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우리나라의 건설업의 혁명을 우리는 볼 것이다. 그 수변도시가 분양가가 얼마일지가 저는 무지 기대가 되고 우리나라가 좁은 이런 내륙에서 수도권에서 자꾸 싸울 게 아니라 네. 아니 바닷가 위에 살고 싶어요? 어떻게 내륙에서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지금 송도 신도시 네. 다 지금 바닷가 쪽으로 부산도 가보면 그쵸. 마린시티가 와 어마무지하잖아요. 해운대, 광안리. 한강도 그렇잖아요. 한강 뷰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물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되면 전국의 해안가 쪽의 땅들이 계속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항상 그 부동산에서 네. 기점은 수도권과의 거리예요. 네. 그래서 수도권과의 거리가 1시간을 넘었으면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런데 충청도권은 전철이 개통을 하면 1시간권에 진입을 해요. 그런데 전라도는 1시간권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전라도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충청도가 지금 평택처럼 포화 상태가 됐거나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전라도겠죠. 네. 하지만 관광은 빠르게 서해안 라인에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평균적인 시세 차이는 어때요? 보통 네. 분들은 뭐 어떤 동네 이름만 가지고 땅의 시세를 결정하잖아요. 네, 네. 아니에요. 네. 땅은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마다 연봉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땅도 네. 얘는 굉장히 가격이 비쌀 수 있는데 얘는 그렇죠. 저렴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이 땅의 진입로가 몇 메타가 확보되어 있고 네네. 주변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현재 원형지이지만 네. 계획관리나 이런 땅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지금 뭐 바닷가 앞에 네. 평택 항만 쪽에는 네. 좀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네. 가장 저렴한 땅이 평당 300만 원에서 네. 본 땅은 평당 800만 원까지 800만 원이니까 보통 평 정도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거죠. 평당 300만 원이면 네. 10평이면 3천만 원, 3천, 네. 100평이면 3억. 3억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3억 정도 이상만 가도 어떻게 돼요? 아, 부담스럽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막 개발이 된 상태면 네. 괜찮은데 가서 보면 되게 원형지란 그쵸. 말이에요. 제가 본 견해로 네. 정말 돈이 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도 평택에 딱 이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그 땅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못 사요. 못 사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러다가 계속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어도 5배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원래는 새만금 일 때는 땅이 싸야 되잖아요. 네네. 싸지가 않아요. 같이 오르고 있어요. 같이 오르고 있으니 네. 왜 굳이 전라도까지 가야 될까?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쵸.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이야기는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는 서산대상 부근하고 새만금의 땅은 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새만금도 비싸다는 말씀이세요? 새만금이요. 네. 이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평택은 개발되는 땅이라고 그쵸. 보면 네. 뭐 당진이나 서산 이런 곳은 네. 특정 지역만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네. 그 일대에 약간 영향이 불고 네. 있는 정도라면 지역 전체의 땅값이 약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전라도는요 그야말로 네. 딱 계획이 잡힌 아. 계획이 잡힌 딱 그곳에 네. 바로 바운더리 네, 네. 이러니까 초보 투자자들이 가서 와 싸다 하고 사는 땅은 네. 잘못하면 장기 투자로 전략을 할 수가 있다. 결국에는 땅에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해야 그쵸. 내가 환급성이 좋을 수 있는데 그 전라도까지 그 인구가 유동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아직은 조금 낮은 거죠. 그러면 그 작가님께서는 평택 땅징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셔서 서산대산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10억 정도 이상의 목돈을 내가 땅에다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선택은 두 가지예요. 평택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가장 뭐 낮게 평가를 해서 평당 300만 원짜리 투자를 할 거야. 10억을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300평 정도잖아요. 네. 300평. 네. 보통 100평짜리 땅은 없거든요. 네, 네. 300평 정도 했을 때 네. 과연 이게 얼마나 더 오를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10분의 1 가격이라고 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300평 살 걸 지방에 가면 충청도권에 네. 가면 몇 평을 살 수 있어요? 3,000평을 살 수 있는. 그 돈이면 같은.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되고. 평택은 이미 거의 뭐 맥시멈까지 올라 버렸기 때문에 네. 중간에 왜 이런 게 있어요? 땅은요 내가 대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사실은 돈을 벌어야죠. 네. 계속 또 물레방아처럼 네. 뭐 수익을 또 여러 방향으로 또 확장을 하면 좋은데 네. 평택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미 많이 빠진 상태. 투자자의 수요가 많이 빠져 있고 실수요죠. 뭐 어떤 건축행위를 하려거나 아니면 목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걸 사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줄어든 상태죠. 그런데 충청도 권역은 사람들이 평택이나 이런 땅값을 보면서 지금 용인도 난리가 아니에요. 용인이 엊그제 뭐 300조 네. 투자한다고 난리가 네, 나가지고 네. 사람들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와, 막 이제 다른 데를 급하게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대기 수요들이 몰려올 때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미만에 샀어. 그럼 평당 200만 원에 팔고 나와도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요. 자, 땅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다 먹고 빠진대. 그 사람이 사갈 때 자녀 수익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자녀 수익이 남아 있어야 내가 이거 지금 사면 평당 100만 원의 이윤은 볼 수 있겠네. 이해가 돼? 그게 보여야 내가 그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이나 뭐 당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올라갈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가 계속 몰려올 거고 하려고 내놓을 때 가치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이 있다. 땅이라는 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이게 기획 부동산도 한번 뭐 바람이 맞아요. 불었고 뭐 연예인 누구가 뭐 사기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네.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게 땅이 사기인지 기획 부동산인지 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게요? 대부분 야, 땅 사봐. 네, 땅 그쵸, 사봐. 네, 그쵸, 그쵸. 아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확인도 안 해보고 대부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네. 정말 그래? 이거 사놓으면 돈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사놓으면 돈데? 그 말에 이제 사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산 가격이 과연 적정한 그리고 이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는데 땅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머리 아픈 게 절대 아니에요. 용어가 좀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리분석 자격증 과정을 만든 이유가 그냥 한번 해보세요. 배워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 땅을 사지는 않아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 업종에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용 당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을 보면 누구 탓하지 마세요. 네. 공부 안 하신 선생님 탓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자꾸 이슈만 보고 땅을 사더라. 가격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슈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그 땅의 가치 자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가치를 어떻게 분석하시면 되냐면요. 서류만 분석할 줄 알면 돼요. 토지 용어는요 다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네. 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토지 이음. 토지 이음에 접속을 하셔서 네. 집원을 딱 넣으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뭐 이거는 계획관리 땅인지 아니면 자연환경보호구역의 땅인지 뭐 어떤 규제가 있는지 네. 이것을 딱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좋은 땅을 사라는 거고요. 또 특히나 규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땅을 사갈 사람 입장에서 내 매물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그 용인이 막 난리가 나고 막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때 과연 내 땅을 누가 사갈까요? 기업들이 사가겠죠. 맞아요. 네.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네. 실수요자. 그 사람들은 그럼 왜 사요? 건축을 하려고 사는 네. 거지. 그래서 그분들은요 인허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인허가 어렵지가 않아요. 몇 메타 도로에 붙어 있는지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집원을 가지고 지자체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절대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 너무 짜증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요, 땅 살려고 하는데요. 이 땅 사도 돼요? 네.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럼 그분들 네. 막 화내신다고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그 귀농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커피숍하고 집 이런 거 지으려고 하는데요. 커피숍 허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건축팀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 민원인들 누구나 다 해답을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가끔은 이제 이런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에서는 허가가 안 나오지만 우리 업체가 이쪽에 도로를 내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돼요. 당신이 이런 약속 이행을 하지 않으시는 이 계약은 언제나 무효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넣으면 법적으로도 대응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죠. 땅은 예정, 그 다음에 확정, 그 다음에 착공, 완공 이 순서로 보통 땅값이 오르는데 네. 저는 예정 단계에서 미리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지쳐 있을 때 인허가가 나오는 그런 좋은 땅들을 선점을 해 놓으면 이슈가 확정이 딱 됐을 때 어때요? 네. 투자자도 모이고 네. 실수요자도 모이면서 카페도 허가가 나오고 뭐도 허가가 나오고 공장도 허가가 나오고 이러면 진짜 부르는 게 가격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여기에 뭔가 지을 수 있는지는 해당 관청에 전화를 해보면 이제 알려준다는 네네네네. 거고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써라.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뉴스만 가지고 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여기가 이게 생긴대요. 자 그럴 때 또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개발이 임박할 때는 깃발이 막 꽂혀 있고 바닥에 페인트가 막 칠해져 있고요. 펜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밭을 이렇게 형질 변경을 해요. 네. 이렇게 막 흙을 쌓아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결사 반대 뭐 플랜카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임박했구나를 얻을 수 있죠. 알면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